Girl, I really miss you, you know. 이 지독한 후유증.이렇게 새롭게 또 활동을 시작한 팀입니다. 제아5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제아5의 형식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아5의 민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아5의 동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아5의 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제아5의 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아5가 제국의 아이들에서 만들어진 유닛입니다. 네. 네. 타이틀이 좀 말하기가 좀 약간 민망한 타이틀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 타이틀이 뭐였죠? 타이틀이요? 네네네. 네, 이제 저희가 쇼케이스 타이틀이 이제 다섯 가지 설렘이 당신의 심장을 두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였는데 아 네. 제가 그것도 민망하네요.
다섯 가지 설렘이 네. 심장을 두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설렘이 심장을 두드린다고 그 느껴지는지 멤버들마다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먼저 케빈 씨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아 글쎄요 뭘까요? 부드러운 케빈 형은 뭐 이런 말 해도 되는 시간이니까 네. 제가 얘기할게요. 네네. 케빈 형은 야해요. 아 케빈 씨가 야해요? 그냥 케빈 형의 매력은 이제 네.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여성 팬분들은 정말 하나같이 케빈 형을 제일 좋아하세요. 오, 그러니까 남자의 눈뜬 여자분들이 케빈 네. 씨를 아, 네, 네. 좋아한다고요? 그 아니, 어떤 매력 목소리가 굉장히 섹시해요. 아. 영어 발음이라든가 girl, 뭐 I'm missing you, 뭐 이런 네. 말들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혹시 외국에서 오셨어요? 네, 호주. 호주에서? 네, 호주에서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항상 쓰던 그런 어떤 얘기들을 네. 이렇게 그럼 혹시 여기 만약에 어떤 미지의 여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영어로 한번 유혹을 한번 이렇게 하시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하던 거요? 네. 하던 거? 하던 거? Hey baby You look beautiful tonight 뭐야? 민망하네요 이거. 아 이거 되게 죄송합니다. 네, 아 민망하네요. 억울하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시원 씨는 어떤 매력으로? 어떤 설렘으로? 아 근데 진짜 잘생겼어요. 아유, 보고 있으니까 네, 거울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저는 우리 제국의 아이들이 유닛을 최초로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대한 설렘 그리고 스케치북에 처음 나온 설렘. 오~ 네. 와 정말 상투적으로 네. 너무 말씀 잘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민우 씨는? 네, 제가 저를 느끼기로는 좀 더 가끔은 좀 남성적이었다가 가끔은 또 귀엽다가 이렇게 네. 다양한 부분이 좀 매력이 있지 않나요? 눈빛이 굉장히 맑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시골에서 왔습니다. 시골 어디 혹시 양산 아시나요? 양산? 양산 알죠. 네 양산. 경상도. 네 경상남도 양산에 네, 네. 있는. 이렇게 세 명이 민우, 동준, 시완 이렇게 세 명이 부산이에요. 아 진짜? 네네. 네.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요. 오, 세 분이. 그러면 부산 멤버분들이 지금 세 분이나 계시잖아요. 처음 서울에 오셨을 때 약간 좀 컬처 쇼크? 이게 너무 다르다라고 느꼈던 거 뭐 있었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뭐 부산에서 있어서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서울 홍대 와가지고 가장 놀랬던 게 이제 모델 같으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마르셔서 이제 막 스킨 입고 그 이런 생각했어요. 아, 저 꽉 끼는 바지를 왜 입나? 처음에는 이제 남자분들 특히 네, 남자분들 아 답답할 텐데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문화구나 이제 바뀌어 가야 되는구나. 저 스킨 입었어요. 시원 씨는요? 가끔씩은 특히 옷 사러 갈 때 매장 직원들이나 얘기를 할 때 친절하긴 하지만 그 안에 정이 없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좀 차갑고 네네. 사무적이기도 하고. 네. 근데 부산 사투리는 확실히 이게 밤은나 이거 간단한 한마디도 뭐 연대감이 있는 느낌?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멤버 중에요. 바로 지금 제 옆에 앉아 있는 케빈 씨가 아까 음성이 정말 좋으시대요. 근데 특히 노래할 때 멤버들이 노래하는 모습 보고 굉장히 반했다고. 네. 그렇죠. 어떤 노래를 듣고 그렇게 좋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같이 라디오를 또 했었는데 홈이라는 노래를 불렀었어요. 마이클 부블레. 네네. 그런데 굉장히 저희 같은 멤버고 남자인데도 그렇죠. 빠져들더라고요. 좋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길래 이렇게까지 좋아하시는지 한번 살짝 네. 한번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another winter day
go home. Let me go home. Tonight, I'm coming back home. 와 역시. 네. 아 집에 오고 싶다. 정말 좋아요. 옆에서 이렇게 저는 지금 진짜 목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 이 곡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 곡을 정말 또 좋아하시는 분이 성시경 씨가 아, 이 노래를 그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가면 이 노래를 그렇게 막 부르시더라고요. 어 근데 너무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시완 씨만의 어떤 이런 점은 정말 대단하다. 뭐가 있을까요? 시완이 형 같은 경우는 일단 잘생겼잖아요. 네. 그죠. 연기도 잘하고. 네. 네, 똑똑하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해외로 이제 스케줄을 갔다 오면 이제 비행기를 타잖아요. 근데 네네. 보통 저희 멤버들을 보면 거의 비행기 안에서 자거든요. 피곤하니까. 그렇죠, 피곤하니까. 그렇죠. 근데 시안이 형은 뭔가 계속 만지작만지작 거리는 게 있어요. 큐브를. 면세품 같은 거 말고? 네, 큐브를 그렇게 해요. 큐브? 네. 네. 큐브. 하는 취미가 좀 특이해. 이제 스토크나 그럼 큐브 이런 거 좋아하고 머리 쓰는 거, 머리 쓰는 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취향이 참 안 맞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안 맞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없어요. 큐브 좀 갖다 주시겠어요? 예. 저희들은 이런 거 다 체크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요거를 맞힐 수 있는지. 이 큐브 맞히는 게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한 면 맞히는 건 아니죠? 아, 다 맞추긴 하는데요. 아까 30초라 그랬잖아요. 30초 안에? 40초로 늘릴게요. 40초, 40초. 네, 40초 알겠습니다. 오, 눈빛이 오, 굉장히 남자답다. 일에 집중한 남자 이렇게 매력적이네요. 저 하겠습니다. 어 됐나요? 오, 준비됐나요? 준비. 자, 그러면 시작. 오 뭔가 아직 다 안 맞췄잖아요. 네. 아, 근데 일단 한다는 거 자체가 신기한 네. 일이거든요. 예. 오 그러네요. 이렇게 오 뭐 탁탁탁하면서 돌리는 거 보니까 아 지금 보이나 봐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아, 이러고 못 맞히는 게 더 웃길 것 같기도 해요. 어,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저희 항상 오. 야 손이 굉장히 빨라요. 아니 아까 마이클 부블레 홈보다 훨씬 괜찮아요 지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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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37초. 37초. 와.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이걸 우리가 왜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아 근데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어요. 이 정도 줄게요. 아 좀 알겠습니다. 아, 자 다음 곡을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곡 준비하셨는지. 네 다음 곡은 저희 제아5의 이번 타이틀곡 헤어지던 날입니다. 뭐. 자 이 곡을 끝으로 제아5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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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죠 내게 그 자리 그대만 있을 수 있었는데 그댄 어때요 살맛난가요 난 이제 조금은 그댈 잊어가요 조금씩 무뎌져요